경기장 나간 볼은 다 없는 거 아닌가? 손으로 해서 아님? 나갔다 들어온 건 옵사이드 없는 걸로. 이래 생각해 보면 되죠. 드로잉은 공격주 쪽에 어드밴테이지가 있는 거죠. 그죠? 공은 공의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니까, 공이 나갔을 때. 근데 하프라인 같은데 기준으로 뭐 예를 들면 옵사이드가 적용이 된다 안 되고 하는데, 상대 수비가 드로잉을 하고 있는 옵사이드 라인이 있다 그러면, 드로잉을 하는 선수의 위치와 동일한 라인에서부터 더 앞쪽으로 가거나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럼 공격수의 애드밴티지가 없어져요. 공을 뒤로 던져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던져봐야 옵사이드가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공격으로 수가 공을 쥐고 공격 애드밴티지를 얻어야 되는데, 공격 애드밴테이지랑은 지역적 애드밴테이지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공간을 얼마나 앞으로 이동할 수 있고 공을 편하게 보낼 수 있냐는 건데, 상대 수비가 드로잉하는 지점보다 더 자기 저 상대 위쪽으로 올라가 버리면 공격 애드밴테이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공을 뒤로 보내야 되니까, 자기 쪽으로 보내야 되니까.